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체포 이후에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찰이 회유했을 것이라고 민주당이 의심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국감에 출석해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 하는 한 사람에게 걸 수 있겠냐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오히려 외부에서 유 전 본부장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총장은 당사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 협박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본인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또 본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회유를 한다.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답변은 더 단호해집니다.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공범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야 될 만큼 소명하기도 어렵고 그 필요성과 상당성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청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당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한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앞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단 항의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압수수색 중지 등 국정감사 참여에 조건을 내걸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단독 국감 움직임에 반발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검찰만 저걸 그래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